아니들 왜들 이렇게 우거지상이야? 응? 아, 이 언니들 그냥 대화 친구야. 얘기들 해, 얘기들. 응? 참. 아니, 언니야. 거기 저 어루망자 오늘 술 좀 먹여. 오늘 풀지 못하면 내일부터 우리 두 사람 같이 일하기가 힘들어지거든. 에? 그러니까 오늘 싹 씻게. 오늘 흠뻑 먹여. 그냥 둬요. 내가 알아서 마실 테니까. 차갑지? 너무 차갑지? 아니, 저런 남자가 어떻게 연애 결혼을 했는지 몰라. 아이고, 이제야 좀 풀어줬구만. 자, 한 잔 받게. 계약 파기하기로 했어. 그래서 내가 속이 많이 상하니까 마시자. 죄송합니다. 자네 그 공장 직원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아,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아,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말을 듣는 거야. 괜찮아. 다른 업체 연결해 줄 거니까. 아이, 그것도 못하게 할 건 아니지? 네. 내 친구는 무릎 꿇은 모습 보니까 마음, 내 마음이 내 기분이 아주 묘하다니까. 오늘 먹고 죽자. 에? 먹고 죽어. 자, 언니들. 아, 이게 술잔이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옆 사람 책임져. 자, 마시자. 마시. 강혜수, 이 권본이 오늘 자네 편 들어줘서 자네가 이 자리에 낀 거고 오늘 좋은 공부한 거야. 자네만 오늘 고생한 거 아니야? 우리도 다 고생했어.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고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고 오늘 이놈들이 아 옆에다가 언니들 앉혀놓고 뭐하나 생각하지 말고 우리 회사 우대가리들이 이렇게 충돌하고 또 이렇게 푸는구나 하는 걸 구경한다 쳐. 내가 친구놈이랑 비슷한 수준이라 이렇게밖에는 사과할 줄 모르고. 네. 자, 들자고. 어, 들어. 저 때문에 화나셨어요? 형님 좀 들으시라고 일부러 강희수에게 꺼내서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런 눈으로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일 것 같아서 자꾸 그 방향으로 생각해보라는 게 느껴져서. 겁이 나셨어요? 그럼 나는 사모님이나 뭐가 다르겠나 생각했어. 형님 참 미묘한 입장이시죠. 가해자도 아니면서 가해자고 피해자도 아니면서 피해자예요. 내가 그래? 사모님 눈엔 가해자고 제 눈엔 피해자니까요. 제가 앞서가고 오해하고 있다고 쳐도요 조심은 하세요. 고모부라고 남자 아니냐고요. 어쩌면 다른 남자보다 지쳐있고 돌파구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맨날 일만 하고 사장님한테 쪼이고 집에 오면 처가 식구만 바글바글하고 일하는 여자의 이점이 뭐겠어요. 남자 더 잘 이해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데요 형님, 진짜 승일이 선생님한테 눈꼽만치도 관심 없으세요? 동정심, 연민 그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불쌍해. 그냥 불쌍한 남자다 생각해. 그것도 위험한데. 그만하자. 네. 어, 잠깐만.
자, 그 색깔 밑에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그거 띄고 이거 붙여봐봐. 알았어. 어때? 훨씬 나. 내려와서 봐봐. 나도 보탬은 되는 거지? 보탬이 돼도 아주 너무 많이 되고 있다. 옛날 생각난다. 학교 벽화 작업할 때. 그때는 먼 훗날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얘기할 줄 정말 몰랐는데. 당신 오늘 마음이 굉장히 편해 보여. 내가 병원 갔다서 성질 부리고 치료 안 받겠다는 소리까지 했는데도. 내가 오늘 대신 상담받았거든. 당신이? 무슨 얘기했어? 그동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얘기들. 우리 얘기? 응. 나도 상담은 다시 받기로 했어, 그 선생님한테. 잘했어. 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줘. 그게 당신을 위한 거야. 내 마음의 병을 고치려면 당신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의사 선생님한테 잘 알려줘야 할 테니까. 당신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잖아. 내일 홈쇼핑 사장님 사모님 의상실에 그림 붙이러 갈 때 당신도 가자. 내가 거길 뭐하러 가? 이걸 놓고 화려한 데를. 데려가고 싶어. 같이 가서 완성하고 싶어. 같이 가자, 응? 빨리 마무리하고 집에 가자.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더 피곤하다. 얼른 해, 그럼. 오늘 고생 많이 했어요. 쉬어요. 여러 가지로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